네 이번 시간은 2022년 네, 1회 대기한 경기사 방지 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예요. 자, 지금 보니까 A는 뭐예요? 네, 직렬 연결을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병영 연결을 했대요. 자, 요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자, 지금 집중률이 똑같은 경우고요. 직렬 연결을 하면 C0가 들어가서 C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 처리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집중이 더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리 가스량은 Q, Q, Q 동일해요. 그래서 처리 가스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죠. 반면에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C0와 Q라는 양으로 집어넣으면 병렬 연결은 이렇게 한마디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Q라는 거를 각각 처리를 할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Q가 아니라 EQ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이제 하나의 이제 효율을 우리가 μ라고 그냥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집중률이 커져서 이 집중률 값이 커지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따로 그냥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냥 한번 처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집진 효율은요, 일정해요. 안 변해요. 근데 뭐가 처리 가스량이 지금 보세요. 두 개를 했더니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렬 연결은 뭘할때 유리하고 처리 가스량을 늘릴 때는 병렬이 편한 거고, 그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집진율을 높이고 싶을 때는 직렬을 쓴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A 방식 총 집진율은 94%다. 자, 요거는 우리 지금 방금 제가 요거 계산한 거. 요게 하나의 지금 집진율이 얼마예요? 8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8, 0.8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0.96, 96% 나오네요. 94가 아니고 96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1번 정답이에요. 자, A 방식은 높은 처리율을 얻는 거 맞아요. 직렬하면은 처리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3번 B 방식 병렬을 하면 네, 처리 가스량이 많은 경우 사용을 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병렬로 하면 총 집진율은 단일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직렬을 하면 처리율이 높아지는데 처리 가스량은 일정하고 병렬을 하면은 처리율은 일정한데 처리 가스량이 증가된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 요거 신유형 문제입니다. 42번 문제, 중력 집진 장치. 자, 우리가 집진 장치 하면은 집진 효율 높일 수 있는 거 요걸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꼭각 집진 장치마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중력 집진 장치.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자, 중력 집진 장치는 어떻게 하면 처리율이 높아져요? 첫 번째, 체류 시간이 길수록.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체류 시간이 길려면은요. 네, 바로 길이.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면 부하율은 작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침강 속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표면 부하율이 작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 높이는 작고, 그죠? 길이는 길게, 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느릴수록 보세요. 요게 유속이죠. 옆으로 지나가는 유속은 작을수록 체류 시간이 커질 거고 밑으로 떨어지는 침강 속도는 큰게 좋죠. 그죠? 그래야 더잘 떨어지니까. 요걸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침강 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토크식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토크식에서 보면 점도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직경은 클수록 밀도는 클수록 침강 속도 커지겠죠. 그죠? 그럴수록 집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을수록이 아니고 낮을수록 집중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점도가 낮을수록 침강 속도가 커지니까 집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2번. 처리가스 속도는 느릴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다음 침강실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고. 맞죠? 그다음에 4번. 배출가스 중 입자성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 침강을 한다. 맞죠?
그래서 중력 집진장치예요. 중력에 의해서 집진되기 때문에 1번 정답. 43번도 지금 여과 집진장치 특징에 관해서 물어보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력, 적응성이 높다. 여러분, 여과 집진장치는 우리 필터 이용하는 거잖아요. 필터 이거 젖으면 끝이죠. 수분 있으면 집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분이 없어야만 집진이 되고, 여과 속도는 느려야만, 여과 속도가 작아야 집진이 훨씬 더 잘 되죠. 왜? 속도가 느려야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응성이 높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수분이랑 여과 집진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과 필터가 이제 내열 온도가 있고, 내열 온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슬점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서 운전을 해야 되죠. 왜? 이슬점보다 온도 더 낮으면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폭발성 점차성 흡수성 먼지 제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무슨 집진 쓰나요? 세정 집진 쓰죠. 3번, 다양한 여과제 사용 가능하죠. 맞고요. 그 다음 여과제 교환이 필요해 중력계에 비해서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왜? 필터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싼 게 중력이죠? 정답이 1번이네요.